아, 맞다. 키안 바꿔놨는데, 이거. 그 드리프트 키, 쌍열 키로 해놔가지고, 그거. 이거 나키좀 잡고자. 핸드 브레이크 그래 이거. 쌍열 키로 해놔가지고. 이븐 엘크? 핸드브레이크를 쓰면은 선회가 더 빨라지죠? 대신 속도가 확 줄긴 하는데. 킹 봤죠? 이렇게 담궈 버리고. 이러고 나서 이제 뭘할 거냐면 여기로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브네이크를 담그러 가도 되거든요. 걸리네 이거. 아 이거 구축 있을 텐데 지금. 이거 차르가 더못 내려와 주나? 지금 이분이 나를 보고 있는데 안 쏘거든요, 지금. 얘도 쏘면 걸릴 거 알아서. 걸림돌 한 방이야, 나한테. 지금 고폭탄 넣어놔가지고. 아, 차라리 그냥 한번 놔주면 안 되니? 네. 있을 거야. 아니, 너왜 글로 내려가? 야. 어? 그거 맞아? 아니, 이분 자꾸 와야 돼. 이분 저기 있네. 잡았네요, 그래도. 하여튼 EBR 차륜형들의 장점은 상대 경전차를 잡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아우씨, 날라다닌다. 안 나가. 밥 먹고. 스팟 좀 지웁시다 우선.
너무 가까워 지금. 걸릴 수도 있어서. 쇼? 자주 안 보이려나? 어이구 저거 뭐야? 이런 식으로 킹 받는 플레이. 네. 아 근데 이런 식이면은 차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씨, 아 이런 씨. 아니 저게 안 보이고 있었다고? 야 이거 그냥 평지에 서 있는데 왜 안 보여 이거? 미친 위장 봐 이거. 게임이 좀 잘못됐어 이거. 아니 어디 수풀에 있는 것도 아니라 평지 위에 가만히 있는데 이게 안 보이네. 물론 EBR 이 친구가 내가 지금 세팅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해요. 시야 위장 세팅 빨리 스팟 좀 해봐 차르야. 아 좀 씨바 진짜 저거 어디가 얘네들. 아 왜 저리로 가지 진짜. 아 답답하네 진짜로. 이거 안 보이 진짜 안 보인다 이거. 차르랑 레오파드 프로토 이 새끼 두 마리 이거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아니 여기에 EBR 있는 거 까먹은 거 같은데 내가 있는 거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나 지금 혼자. 아 물론 저렇게 처리하러 가도 되긴 하는데. 야 움직이니까 보이네. 낙동강 오리알.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냥 진짜로. 자 이런 식으로 킹 밖에. 네. 구축들 입장에서 돌아버리죠 이러면은. 네. 안 보이는데 계속 날아오니까. 올탱 접는다고 이러면. 이비알이 왜 좋은지 알겠죠 이게. 기동성도 좋고. 기동성도 좋고. 적 경전도 잘 잡고 물장인 애들도. 그러니까 다재다능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완벽한 위장 세팅 시야 세팅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들 승무원 스킬도 낮고 낮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탱크가 지금 세팅이 완료된 차륜형 경전차였으면 어떻게 됐냐면요 혼자서 다 했을 거예요. 차르랑 레오파드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저 구축들 시야로 막 가지고 놀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세팅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세팅이라서 좀 그런데 이거 봐봐.
제가 오랜만에 차를 좀 타는데도 3600대의 8티어 경전차가 4키압 때리고 순경 1290이죠. 그런데도 에이스를 안 주죠. 커트라인이 높아가지고. 세팅이 완료되어도 시야랑 위장은 단점이지 않나요? 뭔 소리야? 시야 위장 봐봐요. 지금 위장은 41.8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배기장치까지 달아주면은 50이 돼요. 50 거의 위장이. 아, 다른 경전에 비해서, 다른 경전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거지, 사실. 위장은. 다른 경전이랑 위장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고, 시야가 좀 낮아요, 사실. 394인데, 다른 경전차들이랑 비교했을 때 아쉬운 게이 부분이에요. 시야. 어쩔 수 없어. 차륜형이 한계인데, 뭐, 그게. 차륜형이 시야까지 좋으면은, 다른 경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위장이랑 시야가 동급인데, 기동성이 이러면은, 화력이랑, 다른 경전차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름의 밸런스 조절을 한 거예요, 이게. 시야를 조금 이제 낮게 낮은 게. 그래서 세팅을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비전, 한풍 광학인데 여기다가 배기 장치를 달아줘요. 왜냐면은 어차피 위장률을 올린다는 거는 내가 적에 더 가까이 가도 안 들킨다는 뜻이니까 그냥 비전, 배기, 광학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도 좋습니다. 뭐, 요,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좋겠지. 채권이나 뭐, 포상, 이런 거. 아무튼, 저도 오랜만에 차륜형을 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계량은 아시죠? 편한 대로 해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게 좋은 거고. 아무튼 EBR75FL10이었고 이건 진짜 좋은 탱크가 맞아요. 8티어 경전차 중에 탑급의 경전차가 맞습니다. 이 친구는. 아까 얘기를 하다 좀 말았는데 주포가 일반탄을 쏠 때는 DPM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175 데미지니까. 근데 고폭탄을 쓰게 되면은 이거 데미지가 몇이지? 260이죠. 그러니까 고폭탄을 두 발을 쏘면은 520이잖아. 동티어 경전차들이 이거 맞으면은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고폭탄 활용을 좀 잘하면은 EBR로 재미를 보기 쉽다 이거예요. 지금 탄이 좀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이 정도? 좀더 줘도 돼요. 요런 느낌.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물론 차륜형 경전차가 손이 좀 많이 가요. 예를 들어서 가속 모드로 달리다가 적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급선회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가속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바꾸면서 핸드브레이크 걸고 돌리면은 진짜 확 그냥 꺾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해서 상대방 포탄을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도 좀 어려워해. 왜냐면 나는 평소에 차륜형을 잘안 타니까. 이제 그런 플레이를 하면은 EBR을 더잘탈수 있다. 이런 차륜형 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